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 야, 이 고급 인력을 막 부려먹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뭐 짐을 한가득 들고 초보 크리에이터 이재순 씨가 찾아온 이곳은 조카 며느리가 입주할 아파트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카메라부터 설치하는 이재순 씨. 오늘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기 위해서이다. 야. 그런데 아까부터 조카 며느리가 이재순 씨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언세 옷 만들면서 촬영할 때 어떻게 잡아야 이게 잘 나오는 거야? 여기 이제 이게 45도 각도 쳐서 요거 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잘 찍어야 될 거는 할매 얼굴 예쁘게 오사시 할래. 어? 여기서 찍으니까 예쁜데? 그래? 응. 피부가 곱네, 고아. 원래 곱다. 지금 고부가 저희 거 하시면서 제가 이런 촬영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제가 뭐 동장 찍어서 넘겨드리기도 하고 고모가 또 새벽 내내 그 편집하시고 하시는 거 워낙 재밌어 하시니까 저희 집 지금 셀프 인테리어 하는 것도 고모가 찍어가지고 올리신다 하셔서 그럼 저희 이거 인테리어 도와주시면서 영상 같이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쉴 새 없이 작업을 이어가는 이재순 씨. 몇 시간에 걸친 작업이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한눈에도 깔끔해진 벽면. 조카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얘 하니까 확실히 좋아졌어? 얘가 이제 약간 응. 가치가 있어 보이네. 좋아졌어? 응.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성된 벽면을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하는 이재순 씨. 문자도 다 났네. 셀프 인테리어에서부터 유튜브 운영까지 노년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녀는 경아 씨의 워너비이기도 하다. 이제 마무리. 멋있어요. 왜냐면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고 이거 조금 유튜버들이 워낙 젊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거 난 좀 아니지 않나 이랬는데 고모가 하시는 거 보고 너무 재밌어 보여서 지금 이제 이사 끝나고 나서 고모한테 직접 배우기로 했어요. 저도 해보려고. 인테리어가 끝나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함께 도시락을 먹는 이재순 씨와 가족들. 시고모라는 위치가 어려울 법도 하지만 경아 씨와 재순 씨의 사이는 참 다정해 보인다.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크리에이터의 세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실버 크리에이터.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또 다른 창구가 되고 있다. 과거의 영광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뜨거운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사는 게 바로 실버 세대다. 이렇듯 자신만의 강점을 이용해 청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크리에이터에 도전하고 있는 노인들. 중년을 넘어서야 비로소 청춘의 가치를 깨닫듯 실버 세대들은 인생의 후반에서 생의 참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 유튜브가 내 인생의 뭐 마지막 직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난 이 유튜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남은 생이 많으니까 또 다른 뭔가가 있으면 전 또 거기 도전을 할 거예요. 아직 뭐 충분히 가능성 있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다른 자아를 찾아가는 실버 크리에이터. 노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하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고령화 시대의 해법, 실버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찾아본다.